지난 화요일입니다. 서울 강남구 언주역 2번 출구 앞 도로 직경 1m가량이 내려앉은 땅꺼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앞서 도로 아스팔트가 물렁물렁해지고 일부가 갈라진다는 신고를 받은 지자체는 바로 교통을 통제하고 3시간여 만에 임시 보수를 마쳤다고요? 문제는 강남 땅꺼짐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 바로 지난주 화요일 언주역 8번 출구 앞 도로에서 땅꺼짐이 발생했습니다. 이곳은 이번 사고에서 불과 20m 떨어진 곳인데요. 당시 땅꺼짐이 발생한 도로엔 사다리차 뒷바퀴가 구멍에 빠져 있습니다. 이 차량을 끄집어내자 지름 1m, 깊이 1.5m 크기에 구멍이 뚫려 있었고 물이 막 올라오죠. 네, 지자체에선 도로 아래 매설된 낡은 상수도관이 부서졌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고 그 원인을 추정하는데 이게 일주일 만에 반복된 땅꺼짐 현상입니다. 이번 사고는 일주일 전 발생한 상수도관 파열로 누수가 생기면서 인근 지반이 약해진 탓으로 현재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저 구멍이 막 더 커져가지고 큰 대형 사고로 발생했으면 어땠을지가 굉장히 아찔합니다. 이런 땅꺼짐 사고가 뭐 이 강남 이외에도 전국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네, 어디에서 있었는지 확인해봤더니 경남 진주에서도 2주 간격을 두고 두 번의 땅꺼짐 현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진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지난 17일 갑자기 도로 바닥이 시커멓게 구멍이 뚫리더니 차량이 지나가는데 구멍이 크기가 순식간에 커집니다. 네. 이게 멀어서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커요. 가로 2m, 세로 4m로 큰 규모였습니다. 무섭네요, 다행히 진짜.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해요. 네. 앞서 2주 전에도 인근 도로에서 더 큰 규모의 땅꺼짐 현상이 있었는데 도로 아래 묻힌 오래된 폐수관이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진은, 이 영상은 파주입니다. 파주. 네, 마치 폭격이라도 맞은 듯 커다란 구멍이 뚫렸는데 지난달 24일이에요. 화물차 한 대가 고꾸라져 있죠. 물이, 흙탕물이 차올라 있는 모습. 폭 10m 그리고 깊이는 4m입니다. 화물차엔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아서 인명피해는 없었고요. 사고가 난 주차장 아래엔 지하터널 공사가 3년 전부터 진행 중이었는데 해당 공사가 땅꺼짐과 관련이 있는지 현재 관계 당국이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